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주관 기업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번 입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카이는 독자적 우주 모빌리티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달과 화성 등 우주 탐사의 핵심 역할을 할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2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